반갑습니다. 광역보석결유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부터 공룡의 얼굴에 형상을 하고 있는 실제 공룡 도라석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네, 자 여기 이것은 실제 악어나 또 파충류과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전형적으로 이빨까지도 보이고요. 눈, 이쪽이 양쪽 눈도 있고 피부의 질도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좀 무섭게 보이죠. 요는 상당히 돌아서 된 게 상당히 아주 직관적으로 봐도 뭔가 파충류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이제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제가 또 이제 공룡화석 매장지 쪽에서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요거는 눈, 눈덩이, 눈, 그 다음에 코, 코, 그리고 이제 이게 목이겠죠. 그리고 머리 쪽.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공룡 같아 보이고요. 앞뒤로 살펴보면, 네, 상당히 뭔가가 특이한 어떤 조류 같기도 하고 아주 특이하게 보여요. 좀 원시인 같아 보이고 보이기도 하고 코가 너무 커서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약간 양 같은 좀 초식 동물 같아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얘도 자세히 보면 자, 이렇게 보니까 얘 눈 코, 그 다음에 목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머리판에서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뒤집으니까 이렇게 보면 얘가 눈이고 이렇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 보는 게 더 좀 더 좀 디테일하게 공룡의 모습이 보이면 마치 3D 프린터로 찍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로 파충류의 그 표면이 이렇게 보이는 도마뱀과 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공룡 같아. 안면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옆으로 넓혀진 그런 공룡 같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류 같아 보이죠. 네, 조류의 모습, 눈, 부리 네, 이렇게 딱 부리가 나눠져 있죠. 자, 이거는 아무래도 공룡 이빨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빨 같죠. 아니면 뭐 옆으로 보면 이제 또 새 종류 같아 보이기도 하나 제가 볼 때는 이파라스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쭉 가서 네, 여기는 이파라스, 실제 이파라스 이파라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파라스이죠. 네, 이파라스. 네, 이 공룡은 특징은 지금 방해석으로 되어가고 있는 뼈가 실제로 이 뼈고요. 뼈인데 방해석으로 이렇게 치안이 많이 됐고 일부는 돼 있는데 자 역시 특이한 공룡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돼 있고 눈이고 이렇게 머리 목이 좀 길은 이런 형태의 공룡이에요. 예, 실제 보면 이게 방해석으로 되어 있죠. 요 뒤에는 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고요. 뼈입니다. 요거는 뒤에 이제 척추를 타고 올라가서 눈덩이가 이렇게 돼 있죠. 아주 돌이 디테일하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이런 게 이제 증거죠. 뼈가 남아 있다는 거 여기 실제 뼈입니다. 뼈가 실제 남아 있는 공룡 화석 돌아서 방해석까지 돼 있고 아주 연구 가치가 있죠. 세 가지 다 있으니까 한꺼번에. 자,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 다이아몬드로 치안이 되고 있는 아주 특이한 공룡이라고 했죠. 야, 여기 보면 두상은 머리는 돌인데 여기는 이제 다이아몬드로 치안이 되어 있고 실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마치 토끼같이 넘기고 뭐 박치기 공룡 같아 보여요. 귀가 뒤가 쫑긋해서 뭐 토끼 같은 느낌도 많이 드는 그런 공룡이에요. 여기는 싹 다 이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데 아주 경도 상당히 나와요. 실제 다이아몬드 SIC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돌의 특징은 청색인데 아주 질이 좋은 청색이죠. 아마 철이나 구리가 조금 들어있는 건데 이쪽 부분이 눈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 부분이 이렇게 역시 뭔가 두상의 헤드 부분이 좀 더 알록달록하게 있고, 여기 코, 콧구멍까지도 딱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입, 이렇게 입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목을. 자, 이거는 이제 세 종류 같아 보이죠? 눈, 정확한 눈이 형태가 보이네요. 네. 그리고 불이 이렇게 딱 있으면서 아주 큰 조류나 익룡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요거, 100만불짜리. 자, 요거.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그 공룡과 상당히 일치한 공룡으로 눈매 보이죠? 그리고 이빨, 아, 입, 요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백화현상이지만 왜 백화현상이 생겼을까? 그것도 생각해 볼 줌이 있는데, 실패추 같은 게 보이는 그게 싹 다 뼈라고 했죠? 규소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요렇게 보이죠? 요게 이게 뼈예요. 실제 뼈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뼈예요. 이쪽 부분도 이것도 뼈예요. 코뼈 뒤쪽에도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뼈, 요거 뼈입니다. 뼈 조직이 아직 남아 있죠. 아유 감사하게 난 진흙인 줄 알았는데 뼈더군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누가 봐도 뼈가 있으니까 뭐 만든 게 아니니까. 그리고 눈매 한번 보세요. 눈매 눈동자 알까지도 정확하게 살아 있어요. 자, 눈알 볼까요? 자, 보세요. 눈알. 멋있네. 자, 그리고 이제 공룡이고, 저거는 이파라성. 예, 이파라성인데 이빨 충치가 좀 많았는 것 같아요. 자, 이 여기에는 요게, 여기 밑에 있는 쭉 방해석, 여해랑 같은 성분이죠. 여기는 왼쪽에 있는 건 조류의 시체, 조류의 뼈가 실제 뼈입니다. 뼈가 쭉 이렇게 방해석으로 되어 가면서 마지막 저 단계가 하이트가 있는 쪽에 완전 방해석, 새로운 거죠. 요거는 이제 앞면에 이렇게 뼈가 남아있으면서 붙어있는 단계고, 네, 안전 이렇게 탈취안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흰색으로 됐을 땐 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네, 저렇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방해석으로, 뼈가 방해석으로 바뀐다는 걸 알면, 이제 공룡도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바뀔 수 있고, 핑크 다이아몬드로 바뀔 수 있고, 저렇게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되, 아, 티라노사우루스를 좀 소개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아차,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네, 이것도 세 종류인데, 자, 여기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왜 이게 화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증거, 자, 요거죠. 생각해 보세요. 요거 뭘까요? 요거 경도가 사파이급 나오는 이암 덩어리가 아니고, 그런 떡돌 같은 이암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암이나 여암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조개화석인데, 얘는 전혀 다른 질이 있는, 경도가 매우 높은, 완전 차돌급 되는, 그런 경도 수준 높은 사파이급 되는 것에서 나온 뭘까요? 조개화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항에만 유일하게 현재로서는 발견된 것이 있고, 증거 자료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건 조개화석에 믿고, 네, 공룡화석은 안 믿겠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런 것이, 아니 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그죠? 왜 이런 모양이 많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많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핑크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치환되는 과정에서 마치 소고기처럼 드라이아이, 얼음, 냉동 얼음고에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탈취환이 된 것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건 연구 과제로 계속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서 또 하나 뭐 재밌는 거, 이런 게 실제로도 이렇게 완전 보석으로 치환이 되어 있는 여기 과정에 멋있게 생긴 눈, 코, 머리, 그 다음에 자, 여기 핑크 다이아몬드로 되고 있는 그런 도라석도 있죠. 네, 공룡 머리입니다. 이쁘죠. 자, 1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